빠방하이. 요즘 너무 미운 나라 러시아. 그래도 재밌는 문화는 많습니다. 지리상으로는 가까워도요, 음식 문화는 차이가 큰 편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러시아 음식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러시아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요리 특 생소한 재료와 조합의 향연이죠. 외국 요리 잘 먹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한수 접고 가는 게 러시아입니다. 어떻길래 그래? 대표적인 게 만두입니다. 펠메니는 우주선 모양, 바레니케는 송편과 비슷한 만두인데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아닙니다. 만두로 온갖 시도를 다하기 때문 이 빨간색 만두의 정체는 체리만두. 체리를 따뜻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슴고기, 비보고기, 멧돼지고기까지 실험적인 만두가 넘쳐나죠. 다음은 고기 젤리 홀로데츠입니다. 젤리 속에 고기라니 충격적인 비주얼인데요. 소나 돼지의 뼈와 부속고기를 6시간 이상 푹 구운 후 차갑게 식혀서 묵처럼 굳힌 거죠. 새해나 크리스마스에 먹는 명절 음식으로 안에 있는 고기는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럽다고. 셀류드카 포드 슈보이, 직역하면 모피코트를 덮은 청어입니다. 소금에 절인 청어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삶은 감자, 달걀, 비트, 당근을 차곡차곡 쌌는데요. 층 사이사이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게 포인트. 소나무가 많은 러시아, 솔방울도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방울잼. 맛은 10배 정도 농축한 소래눈 느낌. 소량이 가득한 게 빵이랑 은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월드, 러시아에서는 사위와 장모님 사이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장모의 혀라는 가지 요리. 부드러운 가지 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매운맛, 마늘이 숨어있거든요. 사위에게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말을 하는 장모님의 행동과 비슷하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러시아판 콜라, 크바스를 아시나요? 호밀빵을 주재료로 발효시킨 탄산음료로 약간의 알코올도 함유하고 있어서 맛은 맥콜과 비슷하다고. 문제는 이걸로 냉국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크바스국 오크로시카. 우리가 냉면 먹는 느낌으로 여름에 꼭 먹는 메뉴인데요. 고기, 감자, 야채를 잘게 다지고 마요네즈를 비비고 위에 크바스를 부어주면 완성. 우리 눈엔 너무 이상한 조합이지만요, 러시아인들은 이 콜라처럼 톡톡 쏘는 국물에 온갖 채소와 고기를 건져 먹는 걸 즐긴다고 하네요. 뭐 재미로 한 번쯤 먹어봐도 좋겠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곁들여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클. 오이만 있냐고요? 아니요. 버섯 피클, 토마토 피클, 가지 피클, 사과 피클, 심지어 수박 피클까지 온갖 피클이 다 있죠. 이 절임 음식을 러시아에선 솔레니아라고 합니다. 밥 반찬이기도 하지만 보드카 기본 안주이기도 하죠. 러시아 가정집에 가면 한 손에는 보드카 잔을, 다른 손에는 피클이 꽂힌 포크를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왜 이렇게 피클을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러시아인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염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양 탓. 러시아 땅에서도 자라는 몇 안 되는 채소들, 오이, 당근, 양배추, 감자, 토마토.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해 전부 소금으로 절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긴 문화가 뽀그리브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창고. 집집마다 땅을 파서 만든 뽀그리브가 있고요. 여기에 여름에 만들어둔 솔레니아를 저장해두는 거죠. 피자 먹을 때 딸려오는 피클, 남은 국물은 버리는 게 당연하지만요, 러시아에서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고요? 그냥 마십니다. 양이 많아도 원샷 쌉 가능. 이 피클 국물을 러시아에서는 라솔이라 부릅니다. 탈수 현상을 막아주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을 도와 몸이 개운해진다고. 라솔만 병에 담아 따로 판매하는데요, 특히 술 마신 다음날 페트병째로 벌컥벌컥 들이킨다는. 심지어 피클로 국도 끓입니다. 라솔리크는 피클과 국물을 아낌없이 넣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추가해 팔팔 끓인 음식. 이를테면 피클찌개로 러시아 국민 음식이죠. 그만큼 오이는 러시아에서 슈퍼푸드로 통합니다. 식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오이 주스를 구비하고 있어서 물처럼 주문 눈에 마시는 손님들이 많죠. 심지어 오이맛 스프라이트도 나왔다는. 맛은 어떨까요? 강렬한 오이향 그 잡채. 익명하면서 폭 쏜다고 하네요. 웬만한 요리엔 다 오이가 들어가는 러시아. 오이 불호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겠네요. 러시아인이 보드카만큼 좋아하는 것, 홍차. 흔히 홍차하면 영국을 먼저 떠올리지만요, 러시아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홍차를 맛본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고 중국과의 오랜 교류가 그 발판이 됐죠. 17세기 중반 명나라 사신에게 찻잎을 선물받은 러시아 황제. 그렇게 유입된 차는 러시아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인당 차 소비량은 전 세계 4위로 최상위권. 러시아 마트에 가면 종류가 무궁무진하고요, 좋은 퀄리티의 차가 엄청 저렴하다고. 비싼 건 따로 있습니다. 핫주전자 3호바.
모바르, 러시아 차 문화의 상징으로 1가정 1사모바르는 필수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과거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보석과 멋진 장식이 달린 사치스러운 사모바르들, 러시아풍 그림까지 새겨가며 불을 과시했죠. 소련 시절에는 황동 재질의 주석을 도금한 것이 보급되면서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한 달 월급 정도로 비싸서 장만하려면 목돈을 갖춰야 합니다. 식사는 가족들과 신고하는 차를 마신다는 러시아인들, 수시로 티타임을 갖는데요, 이 티타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달달한 디저트, 이게 러시아의 전형적인 홍차 한상입니다. 레몬, 각설탕, 잼, 꿀, 각종 과자들, 본연의 차맛을 음미하기보다는 디저트를 곁들여 풍성하게 즐기는 게 일상인데요, 식탁이라면 어디든 디저트 그릇이 놓여있는 이유라고. 러시아 특유의 차 음용법도 있습니다. 일명 러시안티, 뜨거운 홍차에 레몬을 넣고 바르니에라는 잼을 곁들이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잼을 차에 직접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먼저 홍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로 잼을 한 스푼 떠서 먹으면 됩니다. 홍차의 쓴맛을 중화시키려는 목적이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설탕값이 매우 높았던 과거에 생겨난 전통 관습이라고 하네요. 이 바르니에를 위해 여름 가을에 숲속을 다니며 산딸기, 버찌 등 나무과일을 채집해 미리 만들어두는데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서 한창 바르니에를 만들 시기면 설탕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사모바르부터 러시안 티까지 참 신기하네요. 러시아의 국민술 보드카, 러시아 민중들에겐 생명의 물로 불렸습니다. 마취하거나 부상을 치료하는 등 약용으로도 사용한 건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셨듯이 러시아인들은 보드카에 후추를 섞었죠. 무생, 무미, 무취의 투명한 증류주 보드카, 순도가 높을수록 최고로 쳐주는데요, 자작나무 수치를 통한 다단계 증류로 착향료나 설탕 같은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과 에탄올 뿐이라고. 아무 맛도 없어서 마시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매순간 맛이 달라진다는데요, 보통 샷으로 마시는 걸 즐기는 러시아인들, 과거엔 80도까지도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도수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독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추워서? 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다면요, 최근엔 다른 이유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인의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애초에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체질이라는 것. 이것도 참 독하게 마십니다. 첫 잔은 원샷이 국룰, 오랜 풍습덕분인데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돌렸던 형제의 잔, 독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먼저 주인이 한 잔을 다 비우고요, 손님들도 따라서 깨끗이 비워야 했죠. 러시아 건배사도 바닷가지라는 의미라고. 해장법도 남다릅니다. 뜨끈한 고깃국을 마신 뒤 뜨거운 물로 목욕, 숙취가 심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냉수마찰을 한다는데요, 목욕이 끝나면 사우나로 직행, 땀을 빼면서 자작나무 잎사귀로 온몸을 두드려 팹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그냥 보드카로 해장술 한번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독해서 그런 걸까요? 세계적으로는 너무 독해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요, 세계화된 계기는 따로 있죠. 1941년 미국의 한 바 진저에과 라임을 보드카 섞어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칵테일 모스코뮬, 일명 모스크바의 노세, 라임과 진저에일의 상큼 달달한 맛, 그 뒤에 숨은 보드카, 갑자기 취기가 돌아 노세 뒷발에 찬 기분이라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 칵테일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블러디메리, 스크류 드라이버, 코스모폴리탄 등 보드카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고요, 대중화를 거치며 도수도 훨씬 낮아졌죠. 공식적으로 40도로 맞춰진 것, 알코올이 몸에 가장 잘 흡수되고 최상의 술맛을 내는 도수라고 하네요. 그래도 40도는 너무 높네요. 코스 요리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원조는 러시아입니다. 열심히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렸는데 추운 날씨로 금방 식어버리던 음식들, 따뜻하게 먹기 위해 요리를 하나씩 순서대로 먹기 시작하죠. 코스는 보통 세 가지, 첫 번째 국물 요리, 두 번째는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디쉬에 감자나 빵, 메밀을 곁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먹습니다. 물론 모든 끼니를 코스로 먹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점심 한정이죠. 원래 한상 차림으로 먹던 프랑스가 이걸 도입해가면서 러시아식 서비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쌀밥과 김치가 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빵과 소금이 가장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러시아어로 빵과 소금은 환대와 우정이라는 뜻,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방문객은 그 빵을 한 점 떼어 소금에 찍어 먹는 것으로 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맛보지 않고 거절한다면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러시아 식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국물 요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찌개 종류를 넘어설 정도. 그중 대표적인 메뉴는 보르시입니다. 주재료인 비트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내는 빨간 국물 요리로 러시아판 김치찌개 라고 부르죠.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파는 메뉴로 사계절 내내 먹는다고. 부대찌개 스타일도 있습니다. 솔량카, 진한 고기 육수에 소세지, 고기, 야채를 가득 넣어 팔팔 끓이는데요, 재료도 맛도 부대찌개랑 비슷해서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맛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마요네즈를 풀어먹는다는 것.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기름진 요리가 많은 러시아, 이때 꼭 필요한 치트키가 마요네즈입니다. 그야말로 펑펑 쓰는 수준인데요, 업소용 통다니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요, 식당에선 테이블 위에 기본적으로 마요네즈가 제공된다고.
하고. 사실 러시아에서 마요네즈의 역사는 그닥 길지 않습니다. 과거엔 사워크림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요, 혜성처럼 마요네즈가 등장, 러시아인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죠. 같은 요리를 먹어도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사워크림을, 어떤 날은 마요네즈를 곁들이고요, 아니면 아싸리 둘 다 넣어버린다고. 생각만 해도 느끼하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러시아 음식들, 보드카도스는 쇼킹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러시아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코스테